제가 오늘은 코수술을 한지 이제 3주 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메이크업을 하면서 약간 붓기가 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기 끝에가 좀 땡땡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코수술 후첫 겟레디 윗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알찬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씻는 것부터 스킨케어부터 해가지고 메이크업까지 알차게 담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코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 메이크업 영상이 저의 코수술 후기 영상보다 훨씬 먼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 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엄청 자연스럽죠? 처음에 붓기가 좀 많이 있을 때는 되게 높아 보이고 그랬는데 이게 붓기가 점점 빠지면서 살짝 낮아지고 있어요. 세수를 먼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 수술을 하다 보니까 빡빡 문지르는 그런 행위를 못해가지고 요즘에는 요 SRB에 효소 파우더 세안제 요거로 엄청 세수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했다면 요즘에는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 이걸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알갱이감이 느껴지게 좀 강한 스크럽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알갱이감이 느껴지게 하고 있거든요. 이 효소 세안제가 엄청 좋은 게 입자 자체가 그냥 되게 피부에 자극이 없는 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입자감이 느껴지더라도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오는 자극이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물을 약간 얼만큼 묻히느냐에 따라서 좀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다르게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살살 문질러 줘도 진짜 코에 있는 이런 각질들이 진짜 제거가 많이 되거든요. 메이크업 전에 이걸로 클렌징 해주면 메이크업 진짜 잘 먹어요. 이렇게 해주면 피부가 좀 투명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다크만 빼고 일단 스킨케어 해주기 전에 렌즈부터 껴줄게요. 렌즈는 유얼리의 제가 맨날 끼는 이 원데이 애쉬 브라운이거든요. 진짜 제가 제작한 렌즈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이삿짐에 다 쌓여져 있어가지고 지금 못 끼고 있는데 요즘에 그래가지고 이것만 끼는데 이게 제가 제작한 렌즈랑 엄청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원데이여가지고 아무래도 눈이 더 편하거든요. 제 거는 원데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이거 엄청 많이 끼고 있어요. 제 셀카에서도 이 렌즈를 정말 많이 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렌즈 정보를 진짜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톤의 렌즈라서 뭔가 신비로워 보이는 느낌? 약간 사람의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일단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수술을 하고 나서랑 하기 전이랑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원래 패드는 진짜 미나리 패드랑 수분 패드밖에 안 썼었잖아요. 근데 제가 코수술하고 각질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각질 케어 위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정도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스트라이덱스 요 패드를 써줄게요. 제가 이거를 쇼츠로도 만들긴 했는데 그 쇼츠가 아무래도 1분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다안 담기더라고요. 이 영상을 빌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원래는 이 스트라이덱스 패드를 정말 안 좋아했어요. 2, 3년 전에 이거를 처음 봤는데 피부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다신 안 써야지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제가 코수술을 하고 나서 이 패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썼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만큼의 각질이 없고 좀 피부가 너무 건조한 상태였어서 이 패드가 안 맞았었는데 이 패드의 장점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이 패드가 피부 결정돈이랑 각질 정돈에 진짜 최적화된 패드긴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원래 좀 유명해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애용을 할 정도로 많이 쓰는데 이게 살짝 자극감이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눈이랑 코랑 입이랑 너무 가깝게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고 처음부터 막 아침 저녁 매일매일 쓰는 것보다는 약간 내 피부에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점점 늘려서 써주는 게 좋거든요. 제가 또 약간 이런 착색에 좀 진심으로 관리를 요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굴보다는 목을 조금 더 세안을 꼼꼼하게 못하게 되잖아요. 세안을 하고 나서 목을 이렇게 한번 문질러주면 묵은 각질들이 정말 누렇게, 허무주의, 이렇게 누렇게, 여기 보이세요? 누런 거? 이렇게 묻어나와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때 너무 좋아요. 저는 코 수술하고 코가 엄청 지금은 맨들맨들한데 원래는 이쪽에 막 각질 벗겨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요 패드를 쓰면서 관리를 해주니까 피부 각질이랑 결정돈이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됐어요. 알코올 특유의 시원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패드인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패드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이 패드를 한번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단계를 착착착착 쌓아주면 그 다음부터 어떤 기초를 해도 잘 먹거든요. 저는
앰플은 이제 제가 어머님네에 있다 보니까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평소에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바르고 크림을 바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코 수술 하고 나서 왠지 모르겠지만 코가 지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코 쪽에는 수분을 많이 안 주는 편인데 속수분은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니스프리 비타씨, 그린티 엔자임, 잡티 토닝 세럼, 크림보다도 요거로만 거의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 앰플에는 필링 효과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미백뿐만 아니라 내 피부의 각질 정돈까지 같이 도움이 되는 그런 세럼이에요. 이 앰플로 그냥 문질문질 해주면서 흡수를 해주면 이 속에 수분이 채워짐과 동시에 필링 효과까지 있어서 각질 케어가 되게 잘 돼요. 피지 케어랑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급할 때는 이 웨디큐브 부스타일러, 이거는 필수템. 흡수를 시켜주려면 웰라주 같은 앰플은 바르는 즉시 흡수가 진짜 빠르게 되는 편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 비타씨 세럼은 웰라주보다는 아무래도 입자가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흡수가 막 그렇게 웰라주만큼 빠르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웰라주를 쓰던 사람들은 비타씨 세럼을 썼을 때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스터힐러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벌써 흡수가 다 됐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피부? 대박이죠? 부스터힐러로 흡수를 시켜준 쪽은 닦아내도 이 안에 다 흡수가 됐어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 메이크업도 훨씬 잘 먹고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돼서 지금 2분 알람이 울리기도 채 전에 흡수가 다 됐고요. 앰플은 딱 이렇게 손으로 딱 대봤을 때 이렇게 금방 떨어져야 흡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크림을 발라줄 건데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 요거도 제가 너무 애정하는 크림이죠. 프라이머 발라주듯이 결 따라서 한 번만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이 다음에 사용해줄 거는 요 아비브의 콜라겐 아이패치 부활초 젤리. 요것도 제가 진짜 많이 사용했던 템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조금 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에 붓기가 정말 확 올라왔다가 갑자기 진짜 붓기가 확 빠졌단 말이에요. 이 제품의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눈가에 있는 이런 붓기가 요만큼까지 부었었는데 며칠 만에 붓기가 확 빠지는데 도움이 됐거든요. 진짜 붓기에 효과가 있는 거를 보고 요즘에는 진짜 메이크업하기 전에 거의 필수로 붙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붙여주고 그냥 마를 때까지 있거든요. 제가 부활초 크림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부활초 크림은 사실 겨울에 진짜 많이 쓰는 템이고 여름이 되면은 다른 기초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제 피부 타입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 잘 맞는 기초 제품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날이 따뜻해지면서는 이 아이패치랑 콜라겐 팩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아비브의 콜라겐 마스크팩을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아비브의 콜라겐 제품들이 피부에 흡수되는 게 진짜 다르거든요. 요거는 지지체 자체가 전부 다 콜라겐 그 앰플이에요. 시트 아이패치 이런 거랑 다르게 내 피부에 닿았을 때 흡수율이 더 좋거든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 1시간 넘게 있어도 얘가 잘 안 말라요. 계속 기다리다 보면 정말 얇은 껍데기만 남을 정도까지 진짜 그렇게 말라요. 그러고 나서 이 패치를 떼보면 피부에 진짜 흡수가 정말 99%까지 다 되니까 피부가 달라요. 이 마스크팩을 너무 좋아하는데 마스크팩을 정가 주고 사기가 한 번 쓰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정말 아껴서 쓰고 있고 이렇게 그냥 아이패치 덕지덕지 그냥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붓기도 진짜 빨리 빠지고 흡수가 너무 잘 돼서 피부가 엄청 탱글탱글해.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진짜 이게 양면이 다 엠보로 돼 있거든요. 앞뒤 구분 없이 아무렇게나 붙여도 피부에 정말 잘 붙어요. 진짜 이거 너무 큰 장점이거든요. 또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이거 진짜 오랫동안 붙이고 있어도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게 콜라겐이다 보니까 너무 시원해서 붓기가 진짜 금방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메이크업을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분 전달이 좀 깊숙하게 되다 보니까 멍이 정말 빨리 빠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절고를 했기 때문에 멍이 진짜 심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아이패치를 며칠 연속으로 붙이고 난 뒤에 갑자기 멍이 확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의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거고, 이게 원래 다크서클 완화랑 기미 잡티 완화의 효과가 있대요. 실제로 지금 다크처럼 올라와 있는 것도 좀 꾸준히 붙여주면서 관리를 해보려고요. 정말 빨리 없어지면 스토리에도 제가 공유를 간간히 할게요. 이렇게 붙이고 마를 때까지 조금 저는 핸드폰 보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지금 메이크업할 준비를 하고 왔고요. 아이패치가 완전히 다 마르진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붙인 지 1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여러분. 딱 이 정도까지만 마른 상태인데 아직도 이렇게 쫀쫀해요, 여러분.
이게 약간 조금씩 얇아지면서 내 피부에 더 깊숙하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콜라겐 아이패치는 진짜 끝까지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100%로 내가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런 탱글탱글한 광이 찼어요. 이렇게 아이패치를 한 다음에 이 겉에 있는 잔여물 정도는 그냥 패드 같은 걸로 닦아내주는 편이에요. 얼굴 외곽 부분 위주로만. 이게 이미 내 피부 속에 깊숙하게 좀 흡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드로 닦아내어줘도 메이크업이 뜬다거나 수분이 부족한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잠깐 붙여줬는데 뭔가 이 다크 있는 쪽에 안색이 조금 맑아진 것 같지 않아요?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 팔레트 여러분 아시는 분? 저 중단발했어요. 메이크업에서 제가 썼던 팔레트인데 10호 레이지 핑크 블러링을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게 출시가 되기 정말 2달 전부터 너무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썼냐면 지금 이 안에만 봐도 제가 쓴 흔적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이렇게 다 남아있는데 이게 조명에 비추면 여기부터 너무 티가 나죠. 우리 코덕분들의 심장을 아주 쿵쾅쿵쾅 뛰게 할것 같은 그런 팔레트예요. 9호 하이핑크 블러링과 그리고 10호 레이지 핑크 블러링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거는 쿨톤 핑크라는 게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조금 딥한 핑크가 잘 어울리는 분들한테 찰떡일 것 같고 얘는 이제 저처럼 조금 뮤트한 톤이 잘 어울리는 라이트한 톤이 잘 어울리는 그런 분들한테 찰떡일 것 같아요. 저는 요걸로 오늘 메이크업을 할 거고요.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일단 바로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저의 이 다크와 멍을 조금 남아있는 걸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디어 에이 퍼펙트 커버 컨실러 팔레트 C02 요거를 쓸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센 노랑 색깔이 들어가 있는 팔레트가 많이 없거든요. 다크 같은 거는 이런 센 노랑 색깔로 커버를 해줘야 잘 되는데 보라색 멍 같은 거 지금 딱 뭔가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컬러가 살짝 연어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예요. 앞볼 부분 있죠? 여기 요 다크 부분을 조금 가려줄게요. 이렇게. 코렉팅이 되는 컨실러들을 썼을 때 조금 아무래도 컬러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내 피부에 얹었을 때좀 밀착이 빠르게 안 되고 조금 두껍게 밀착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엄청 라이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요 노랑 색깔을 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 완전 상아빛으로 올라가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저보다 이게 심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이걸로 하시면 절대 커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어두운 컨실러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요 초록색으로는 다들 이제 초록색은 알죠? 붉은 기들을 조금 커버를 해주는 건데 저는 이코 윗부분이랑 코 옆부분 이마 여기도 1차로 이렇게 코렉팅을 해주고 파운데이션을 들어가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피부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디어에이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써봤던 코렉팅 컨실러 중에서 제일 얇게 올라가요. 진짜 가볍게 올라가는데 커버는 또잘 돼.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21호를 쓸게요. 제가 너무 애정하는 스파츌라 브러쉬로 정말 얇게 깔아주고 원래 이 파데는 제가 제품 선물 받아가지고 처음 써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서 이번에 이삿짐에다가 메이크업 짐을 다 싸버린 뒤에 얘를 또 제가 구매를 따로 했어요. 다른 파운데이션들은 조금 평소에 데일리로 쓰기 부담스러운 게 많은데 얘는 좀 가벼우면서 엄청 밀착도 잘 돼서 데일리로 쓰기 진짜 너무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요즘 코수술하고 정말 많이 쓰는 약간 손기술인데 코에다 퍼프를 대고 약간 이렇게 비벼주는 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코에 자극이 안 되고 밀착이 꽉꽉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다크 덜 가려진 부분을 이 컨실러로 커버를 할 건데 요거는 깡나언니가 이제 직접 개발해서 제작한 컨실러거든요. 이게 1호랑 2호랑 이렇게 있는데 두개 보시면 컬러가 확 다르긴 다르죠. 그러니까 1호가 되게 밝은 상아빛의 느낌이고 2호가 동양인 피부톤에 딱 맞는? 그러니까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그런 컬러예요. 듀얼 타입으로 돼 있는데 스팟 커버할 수 있는 요런 스팟 부분이 있고 넓은 부위를 커버할 수 있는 요 스프레드 타입이 있어요. 근데 뭔가 스팟 부분을 조금 더 되직하고 픽싱이 정말 잘 되는 너무 밝지 않은 그런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스프레드 부분은 조금 다크서클이나 이런 하이라이터를 주기 좋은 넓은 영역으로 바르기 좋게 조금 밝으면서 부드러운 그런 제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크 커버할 때는 2호에 있는 스프레드 이걸로 바르면 딱 맞더라고요. 넓게 이렇게 펴주고
퍼프로 두드려주면 돼. 아, 원래 언니가 같이 보내준 브러쉬가 정말 유물템인데 제가 그 브러쉬를 놓고 왔나 봐요. 브러쉬를 따로 살수 있으면 브러쉬를 꼭 같이 쟁여두세요. 너무 좋아요. 펴 바르기 너무 딱 최적화된 그런 브러쉬여서 저는 브러쉬만 따로 구매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컨실러 자체가 픽싱이 진짜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잠깐만 펴놔도 기다릴 시간 필요 없이 그냥 픽싱이 되어가지고 성적 급하신 분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커버가 너무 잘 돼. 밀착이 너무 잘 돼요. 내 피부 너무 깐달걀 같지 않아? 피부가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코 수술한 지 3주 됐는데 이렇게 피부를 예쁘게 연출할 수가 있는 거지? 라네즈 네오 파우더로 유분이 올라와선 안될 부분들을 살짝 눌러줄게요. 이런 얼굴 외곽 부분이랑 눈썹이랑 눈 윗부분 그리고 이마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저는 약간 얼굴이 긴 편이라서 그런지 턱 밑에 이 부분을 조금 눌러주면 이쪽으로 약간 매트해가지고 시선이 덜 가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볼 쪽으로 저는 광을 좀 살려주는 게제 얼굴에는 얼굴이 조금 작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마 광이랑 코 옆부분만 이렇게 두드려주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제가 원래 요즘 얇게 그리는 거에 빠졌거든요. 근데 너무 얇게 그리니까 좀 이목구비가 너무 날아가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두껍게 그려줄게요. 오늘 어쨌든 제가 이 팔레트로 다쓸 거라서 원래도 제가 메이크업 할때이 안에서 활용을 다 했었어요. 블러셔 빼고 이 끝에 네 컬러. 이네 컬러가 진짜 음영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눈썹 그릴 때 진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회끼가 많이 들어간 브라운부터 그리고 무난하게 그냥 한 겹만 깔아도 좀 데일리 메이크업 하기 좋은 이런 뮤트한 브라운 그리고 조금 붉은기가 들어간 음영 브라운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완전 딥한 브라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 만나봤던 웨이크메이크 16구 팔레트 중에서 10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요 싸인 컬러랑 이 획기 많이 도는 요 더스티 컬러 요거를 좀 섞어서 눈썹을 그려주거든요. 이걸로 이제 눈 끝에 요눈산 있는 부분 있죠? 여기부터 자연스럽게 좀 색칠해주면서 앞으로 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제 헤어 컬러랑 되게 찰떡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섞었을 때가 저한테 딱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눈꼬리를 빼줄 거니까 조금 길게 그려주고 이제 스크류 브러쉬로 경계를 약간 빗어주고 브로우로 한번 라인만 또렷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클리오 킬브로우 워터 하드 브로우 펜슬 엣지 슬림 그레이 브라운 이걸로 약간 이런 흐릿한 부분들만 좀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빈 부분도 좀 채워주고. 여러분, 제가 코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겟레디 한 거를 찍었는데 그때 코 수술 전 마지막 겟레디라고 해놓고 제가 왜코 수술을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을 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같이 그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10명한테 내가 코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8명이 저의 코 수술을 다 말렸었는데 왜 말렸는지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 코가 막 그렇게 특별하게 모난 코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도 그걸 너무 잘 아는데 이제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단점 같은 게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 단점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세하게는 그코 수술 브이로그에서 말을 하긴 할 건데 코도 너무 조그맣고 콧대 자체가 옆에서 보면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는데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이 옆부분이 되게 넓어가지고 좀 넙대대해 보이고 정면에서 내 얼굴의 중심이 딱 잡혀 보이지 않는 단점이 명확하게 있었고 제가 콧볼은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요. 코가 너무 조그맣고 귀엽잖아요. 방울토마토 같고. 그래서 그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이제 딱 봤을 때 코끝에가 잡혀있는 느낌이 안 들고 옆에서 봤을 때좀 처져 있다 보니까 얼굴이 좀 길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코끝에 딱 있다고 확실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딱그 부분만 보완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코 수술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한지 7년 차가 됐잖아요. 근데 7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물론 얼굴이 조금씩은 바뀌겠지만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 이런 얼굴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갑자기 얼굴이 갑자기 확 바뀐다? 엄청 화려해지고 이러면 솔직히 좀 이질감이 들것 같아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코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앞에서 봤을 때는 제 인상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옆에서 봤을 때이 매부리가 되게 심했어가지고 매부리 기점으로 코끝 코끝에가 좀 매끈해 보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매부리부터 코끝에까지 좀뚝 떨어지면서 좀 처져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코끝
끝까지 아주 살짝만 매끈하게 만들면서 높이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앞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로운 편이었던 거죠. 저는 무작정 높이고 싶은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단점들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그걸 이제 보완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이 난게 제가 코 옆에가 넓다 보니까 중심이 또안 잡혀 보이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쉐이딩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크단 말이에요. 이 코대를 절골을 해서 약간 모아주고 너무 얇아지지 않게, 그리고 코끝에도 절골을 해서 약간 모아주고, 이제 이 끝에를 올리긴 올리는데 코가 그냥 되게 짧아 보이는 정도로만 올리고, 직선인지 직반버선인지 반버선인지 막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제 코에 어울리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코의 라인을 누가 물어봤는데 제코 라인이 뭔지 몰라서 제가 병원에다가 제코 라인 무슨 라인이냐고까지 물어봤었어요. 아직 붓기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 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붓기가 끝에가 엄청 많은 상태인데 지금 실제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로 보는 게 붓기가 훨씬 많이 보이거든요. 일단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코 쉐딩을 좀 해줄게요. 어쨌든 지금 그 상태여서 이 코끝에를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붓기가 너무 많이 부어 보여요. 요 컬러가 여러분 진짜 쉐이딩하기 너무 좋아요. 완전 횟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은 얘 단독으로 쓰면 되고, 저는 이제 이걸 약간 섞어서 쓰거든요. 너무 회색만 있으면 조금 저한테는 잘안 어울려서 콧볼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부은 라인만. 그리고 쉐이딩 해줄 때도 코 T존을 바로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골 있죠, 골. 이 골을 이렇게 탁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더 또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코 수술을 한 이유는 그렇답니다. 단순히 예뻐지고 싶다보다도, 예뻐지고 싶은 건 맞지만 그런 단순한 이유보다도 평생 저의 이제 컴플렉스였던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관상을 너무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코를 해가지고 관상이 바뀌는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인상이 막 바뀌지 않은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왜 카메라로 찍으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렇잖아. 카메라가 더 단점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울을 보면 콧구멍이 정말 일자거든요? 근데 원래도 제가 약간 얼굴 자체가 이렇게 비대칭이긴 해가지고 지금 화면으로 보면 아마 얼굴이 좀 삐뚤어졌을 거예요. 근데 콧구멍만 보면 콧구멍은 완전 똑같아요. 이건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걱정해줄까봐 하는 말이고, 이쪽 얼굴이 제가 원래 이렇게 길어요. 나도 경락을 좀 받아야겠어, 다시. 경락 한창 받았을 때는 비대칭 진짜 많이 맞춰졌었는데 한번안 받으니까 또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얼굴이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컬러로 이렇게 입술 라인도 파주고, 턱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으로 해줄게요. 얼굴 아래 위주로 이렇게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코 수술하고 나서 정말 어려 보인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나름 지금 나이가 여러분 27이에요. 코가 짧아지니까 정말 사람들이 저를 진짜 어리게 봐요. 이제 민증 검사까지 할것 같아. 이건 좀 오반가? 거짓말이 아니라 코 수술하고 생얼로 막 돌아다니면 정말로 나 민짠 줄 안다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또 하는 짓 때문에 더 그런가? 잼민이 같아가지고. 원래 여러분 얼굴 짧고 중안부 짧으면 동안인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동안이 된거 같아요. 말이 정말 많았지만 본격적으로 팔레트를 해줄 건데, 이번에 출시된 이 팔레트 두 개가 핑크 하이웨이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된 거예요. 요렇게. 이 핑크 하이웨이 컬렉션이 뭐냐면 핑크로 막힘없이 질주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컬렉션 네임인데, 이름이랑 잘 어울리게 컬러 구성만 봐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이 컬러 구성을 했는지 정말 잘 느껴져요. 딱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9호랑 10호가 좀 쿨톤의 스펙트럼을 좀 넓게 그렇게 출시가 돼가지고 정말 같은 쿨톤이라도 역쿨, 격쿨 이렇게 나누어서 좀 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팔레트거든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웨이크메이크 16구 팔레트 자체가 스펙트럼이 조금 넓다라는 게 장점인데, 원래 조금 아쉬웠던 게 완전 쿨톤만을 위한 팔레트는 없었잖아요. 핑크 하이웨이 컬렉션은 정말 쿨톤만을 위해서 나온 팔레트라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팔레트 구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9호 하이핑크 블러링은 약간 비비드한 핑크랑 마젠타 계열 위주로 좀 이루어진 그런 팔레트인데, 쿨톤들이 정말 사랑할 그런 컬러입니다. 약간 여기에다가 여러분 좀 글로시한 플럼 립 바르면 진짜 뒤집어질 것 같지 않아요? 얘는 약간 요즘 유행하는 좀 요즘 스모키 그런 메이크업 있죠? 그런 거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 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10호. 정말 저의 최애 팔레트인데,
뮤트가 한 방울 떨어진 듯한 좀 소프트 핑크 위주의 색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0호에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이유는 제가 여쿨 라이트 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 뮤트가 한 방울 똑 떨어진 듯한 이 핑크 컬러가 진짜 제 얼굴에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하면 얼굴이 정말 뽀용뽀용해 보이고 정말 화사해 보여요.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컬러 구성을 잘 뽑았는지. 이 팔레트만 가지고 있어도 솔직히 다른 팔레트에 눈이 안갈 정도로 진짜 컬러 구성이 너무 알차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리여리한 컬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뭔가 베이스 단계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쌓아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4개씩 묶어서 보시면 좀 컬러 구성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소프트한 느낌으로 갈 거면 진짜 이 컬러만 사용해 줄 때도 있고 여기 중에서 베이스를 좀 연한 베이스를 한번 깔아줬으면 이 밑에 중에서 한 가지를 픽해서 포인트 컬러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한 컬러들은 정말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되는데 또 포인트 컬러들은 또이 컬러감이 확실하게 올라와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썼을 때좀 뭔가 메이크업 망할 일 없는 팔레트예요. 요 핑크, 요 버블검, 요 컬러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겠습니다. 진짜 사실 메이크업하기 귀찮을 때는 저는 그냥 요런 베이스 컬러로만 한 겹만 깔아주고 나가긴 하거든요. 발색이 너무 뽀용뽀용하게 돼가지고 내 눈가에 있는 이런 칙칙한 컬러들을 다 커버해줘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발색이 진짜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얘가 발림성이 엄청 부드럽고 밀착이 진짜 잘 되거든요. 되게 가볍게 입자도 되게 고운 게 느껴져가지고 요렇게 얹자마자 되게 여리여리하게 촥 붙어가지고 발색이 돼요. 이걸로 이렇게 끝에까지 해주고 눈 언더 경계도 자연스럽게 한겹 깔아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채도가 조금 더 느껴지는 좀 라이트한 느낌의 핑크 컬러로 포인트로 얹어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팔레트 자체가 여리여리하게 발색은 되지만 얹었을 때 발색이 되게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겹 레이어링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딱두 컬러 정도 사용해줬을 때 구성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얹을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저는 진짜 컬러가 너무 예쁘니까 이것저것 다 써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겹으로 막 얹고 막 해봤거든요. 근데 한 겹이나 두겹 깔았을 때 예쁘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발색이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저 같은 얼굴은 한듯안한 듯한 느낌이 좀잘 어울려가지고 특히나 여쿨 분들 너무 예쁘죠? 입자가 정말 고와가지고 블렌딩하기도 너무 쉬워요. 이렇게 눈 떴을 때 이런 느낌이고 언더 부분도 한번 싹 지나가만 줄게요. 이제 눈에 음영을 줄 건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두 겹만 얹었는데도 벌써 뭔가 아이 메이크업 다 끝난 것처럼 너무 예쁘죠? 음영은 조금 더한톤 딥한 그런 톤을 골라주는데 여기서 한 단계 낮은 게이 컬러 정도 쓰면 될것 같아요. 눈을 딱 뜨고 나서 정면을 보고 쌍꺼풀 윗부분까지 올라오게 이렇게 칠해주면 쌍꺼풀이 조금 더 딥해져요. 음영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그냥 딱이 정도로만. 저는 눈이 짝짝이니까 이쪽은 음영을 좀 전체적으로 넣어줄게요. 음영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팔레트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브라운 컬러가 엄청 진해요. 딥한 브라운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팔레트들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었던 게이 딥한 브라운 발색이 되게 약하다라는 게 진짜 너무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딥한 브라운의 발색이 진짜 강한 편이에요. 정말 이 팔레트 하나로 아이라인까지 다 끝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발색력이에요. 이 포인트 브라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아이라인을 사실 안 그릴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얘는 펜슬로 그린 것처럼 진짜 진해요. 근데 가루날림이 없고 딱 밀착이 되니까 아이라인 따로 안 그려도 이것만 그려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눈에 음영부터 채워줄 건데 제가 이쪽 쌍꺼풀이 더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점막을 그렇게 진하게는 안 채울 거고 여기는 여기 앞부분부터 좀 점막을 채워줄 거예요. 이런 발색이 잘 되는 이런 브라운 컬러로 점막을 채워주면 좋은 게 되게 내추럴하게 뭔가 그림자가 져가지고 화장이 진한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이렇게 되게 또렷해지죠. 눈꼬리는 딱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자로 빼줄게요. 힘을 빼고 정말 브러쉬 끝으로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언더도 음영을 줄 거니까 그거 생각해서 라인을 빼줄게요. 이제 약간 더 컬러감이 있는 조금 더한톤 밝은 요 브라운이 붉은기가 아주 살짝 들어간 브라운이어서 언더 음영 줄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히로인 메이크 언더 아이 듀얼 펜슬 라이너 스파클 볼륨에서 요 컨실러 부분으로 이눈밑 밑에 글리터 해주기 전에 살짝 밝혀줄게요. 여기 언더 뒷부분도 라인을 살짝 잡아주고 그러면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나죠. 이 언더 채워줄 때 사용했던 이 컬러를 다시 한번 묻혀가지고 애교살 라인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눈썹 붙여주기 전에 이제 이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로 글리터를 해줄 건데, 저는 액체로 된 그런 글리터를 항상 썼었는데, 근데 이 외메 글리터는 진짜 촉촉한 습식 글리터거든요? 정말 글리터의 반짝임이 정말 잘 보이고, 눈에 딱 얹었을 때 진짜 이 밀착력이 진짜 대박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액체 글리터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얘는 진짜 습식 글리터여서 피부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라서 지속력이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눈 밑에다가 요 약간 뽀얀 베이비 핑크 컬러 있죠? 애교살 컬러를 한톤 깔아줄게요. 컬러감을 살짝 주고 나서 이 글리터를 얹어주면 더 예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해줘도 약간 좀 청순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샵에 가도 이런 애교살 포인트 메이크업 같은 거는 이런 밝은 류의 섀도우들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애교살 스틱 같은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베이스 컬러를 깔아줘도 지속력 더 좋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입자가 정말 조금 두꺼운 느낌의 포인트 글리터랑 조금 더 자글자글한 느낌의 다이아몬드 빛이 나는 글리터랑 그리고 엄청 여리여리한 글리터가 있는데 저는 요거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요게 눈에 딱 얹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딱그 글리터의 느낌이 나서 너무 예뻐요. 영롱한 느낌 나요.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화이트도 아닌 것이, 핑크도 아닌 것이 포인트 느낌만 들어가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고 눈 앞머리에도 콕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눈 애교살에는 제가 요거를 썼지만 눈 두덩이에는 조금 더 입자가 두꺼운 포커스 요거를 써줄 거거든요. 저는 요런 거쓸 때는 손가락에다가 묻혀서 얹어줍니다. 이렇게 콕콕 찍어서 눈 두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면 되게 은은한 글리터광 나는 거 보이세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눈두덩이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 이 애교살에 발랐던 요거 손에 살짝 묻혀가지고 눈 위에다가 한번 콕 찍어주는 거예요. 정말 샵에서 받는 메이크업 같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이거 제가 한번 붙여보려고 샀거든요. 톡톡하라 체크 속눈썹. 얼른 붙여주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화려하게 속눈썹 붙였고 이제 블러셔랑 립만 해주면 끝이에요. 블러셔는 요 4호 블루밍에서 요 버터플라이 요 컬러 랑 섞어서 써줄게요. 너무 라벤더도 아닌 것이, 너무 핑크도 아닌 것이 약간 그 사이의 컬러라서 되게 여리여리하거든요. 눈 밑에 쪽 위주로 버터플라이 컬러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섀도우도 되게 뽀용뽀용한 느낌인데 이 블러셔도 되게 바르면 뽀용뽀용해지는 그런 블러셔여서 둘이 되게 조합이 괜찮네요. 이제 립을 해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립 뭐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던 그 조합으로 발라줄 건데 이 코수술을 하고 나서 인중이 되게 부어서 인중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 인중 긴 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쓰는 입술 바르는 방법인데 일단은 이 하트퍼센트 도톤 무드 립펜슬 코지 브라운. 이 브라운 톤의 립펜슬로 먼저 음영을 잡아주는 거예요. 입술 구각도 잡아주고,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보이게. 얘는 포인트가 있다면요. 입꼬리랑 저는 인중이랑 이제 이 입술 밑에를 칠해줬거든요. 요즘 진짜 많이 쓰는 릴리바이레드 스마일리 립 블렌딩 스틱 싱글싱글. 브라운 느낌은 아닌데, 로즈 느낌도 아니고, 로즈 브라운 같은 딥한 느낌이거든요. 이걸로 입술 라인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음영도 잡히면서 입술이 엄청 오버립처럼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입술 밑에랑 구각. 이 부분 잡아주고, 인중 부분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브러쉬로 경계를 조금 흐릿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라카의 본딩 글로우 립스틱 201호 미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셨던 저의 탕후루 같은 립 조합 들어갑니다. 입술을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요. 일단 한번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것만 발라도 예쁘죠? 이거 바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립이 뭐냐고 물어봐요. 이 조합은 여러분 저장해놓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인중 짧아 보이면서 약간 오묘해 보이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입술을 벌려주고, 입술 선, 이 경계선 있죠? 이 인중과 입술 경계선. 이렇게 칠해주고, 브러쉬로 이 위에는 인중 쪽으로 점점 퍼지게. 약간 삼각형을 그려주면서, 그리고 이 밑에도 입술 위쪽으로 삼각형처럼 좀 퍼지게. 이렇게 해주면,
엄청 오묘해 보이는 립이 되거든요. 이제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되게 이상해요. 그냥 입술만 확장된 느낌이어서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포인트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줄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웨이크메이크의 듀이 젤글로우 틴트 9호 레이지 모브 이 조합으로 진짜 많이 썼는데 이 립 조합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것까지 바르면 진짜 끝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발라봤던 광택감이 도는 류의 이런 립 중에서 얘가 진짜 광택 1등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립들은 바르면 조금 주름에 끼거나 끈적끈적한 그런 붕 떠있는 듯한 그런 광택이 도는데 얘는 이렇게 바르자마자 진짜 입술이 설탕 코팅을 입힌 것처럼 이렇게 발리거든요. 너무 예쁘죠? 대신에 얘는 음빠음빠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착색이 진짜 잘 돼서 제가 발라봤던 립들은 입술 라인에 약간 경계가 남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지워질 때도 립 컬러가 그대로 남으면서 지워져서 되게 예쁘게 지워져. 그리고 여러분 뭔가 메이크업이 조금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이 팔레트 기획에 들어있는 이 화이트 아이라이너 이거 있죠? 이거를 한번 써볼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쓴 이 핑크 하이웨이 컬렉션이 원래 정가가 34,000원이에요. 근데 7월 한 달 동안 24,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쓸 이 화이트 아이라이너 요즘에 이 컬러 아이라이너 완전 핫하잖아요. 저는 비록 워터밤을 가지 못했지만 워터밤에 간 친구들 전부 다 이 화이트 아이라이너를 썼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꼬리 그려준 데 밑쪽으로 화이트 라이너 딱 그려주면 진짜 요정 같고 엄청 예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한번 포인트를 줘보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저는 오늘 약간 데일리한 느낌에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요만큼만 화이트 포인트를 줬거든요. 여기에다가 화이트 라이너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붓펜 타입의 아이라인으로 끝에를 살짝 덮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화이트 라이너 해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엄청 영롱하고 예쁘지 않아요? 이제 옷만 입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옷까지 입고 머리까지 다 하고 왔고요. 아 머리가 뭔가 너무 아쉬워요 지금. 이 웨이브가 조금 더 위쪽에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귀 뒤까지 다 넘겨주고 잔머리만 조금 빼줬어요. 이거 옷을 보여드릴게요. 이 옷 착샷!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입으면 정말 피부가 하얘 보이고 진짜 여리여리해 보여요. 단점이 있다면 그냥 따갑다? 근데 진짜 너무 예쁘죠? 오늘 메이크업이랑도 아주 찰떡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코 관련돼서 아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빠른 시일 내로 코 브이로그를 또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